오늘도 중식당을 찾아가는 502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의엔을 왔습니다. 오늘 먹을 거가 한 6종류 됩니다. 오늘 6개 먹는데 6개가 뭐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에요. 좀 이제 위엔 중에서는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위주로 한 6종류 먹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 적고 그냥 이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거 먹는 거, 비싼 거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비싼 거는 좀 힘들어요. 한 끼에 그렇게 많이 먹기에는 약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할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가려가면서 한두 개 정도 추가하는 수준으로 먹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거 위주로, 가격은 꽤 싼 거, 그런 거 위주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그니처 메뉴인 그 북경오리 말고, 북경오리도 시그니처 메뉴지만 그 크리스피 치킨이 있어요. 광동 쪽에서 주로 좀 많이 해먹고 하는 그런 유명한 요리인데, 크리스피 치킨, 그거 반말이하고 딤섬, 게살볶음밥. 게살볶음밥은 조금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게살볶음밥은 뭐 이렇게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기 게살볶음밥은 어떨까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마파두부, 밥하고 조금 얹어서 같이 먹을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디저트 같은 거예요. 디저트 같은 걸로 하나는 튀김 쪽이고 하나는 이제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가볍게 한 6개 먹을까 합니다. 양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좀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제일 싼 거 먹으니까, 제일 싼 거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먹었던 거는 송로버섯 샤오마이입니다. 송로버섯 샤오마이는 딤섬이에요. 네, 그 송로버섯이 위에 살짝 올려져 있는데 그 딤섬을 줄 때 그 뚜껑을 열어주는데 그 버섯 향이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아주 그 조금 넣었지만 비싼 버섯이란 게 딱 티가 날 정도로 아주 좋은 버섯이었고요. 그 뭐 직원분 말로는 뭐 지금 제철이라고 아주 좋은 블랙 트러플이라고 하는데, 블랙 트러플이 뭐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약간 돼지고기 점인 거하고 새우가 적절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새우가 아주 탱탱하고 괜찮았고요. 그래도 어디 다른 데 비추어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탱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그 돼지고기 점인 거랑 잘 어울려서 좋았고, 기본적으로 송로버섯 향이 좋아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로 먹었던 거는 크리스피 치킨입니다. 고기 자체는 확실히 좋습니다. 고기 자체는 정말 이게 닭고기인가 할 정도로 수준 높은 고기로 나와요. 치킨으로도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잘 나와요. 근데 크리스피 정도는, 크리스피 그 전에 그 북경오리 먹었던 것보다는 좀 약합니다. 닭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크리스피함은 좀 덜했어요. 그리고 조금 짰습니다. 네, 간이 좀 짜서 그 이제 무쳐서 먹는 거랑 이제 발라서 먹는 거 소스가 하나씩 나왔는데 굳이 그걸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짰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이게 화이팅 하는 표지가 나올 거예요. 그게 화이팅 하라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짜요라고 합니다. 짜요. 화이팅이 짜다는 말이에요. 짜다는 말이니까 제가 먹었을 때는 좀 많이 짰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만 먹기에는 약간
제 입맛에는 좀 많이 짰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반말을 시키길 잘했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이제 다른 거랑 섞어 먹으면은 그 짠맛이 좀 덜해지니까 다른 거랑 같이 먹으려고 이제 좀 남겨놨어요. 네. 원래 그거 짜지 않았어도 아마 남겨놨을 거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거랑 희석해 먹어야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좀 짰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먹은 게 마파두부입니다. 사천식 돼지고기 마파두부. 두부 정도도 아주 부드럽고 좋았고요. 뭐 연두부 수준까지는 아니도 그냥 먹기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좀 토막토막이 너무 잘게 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적당히 커서 좋았던 것 같고, 매운 정도는 딱 좋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매운 거 이렇게 잘 먹는 편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매운 정도? 네. 그래서 맛있게 맵다. 뭐, 무슨 땡땡 초고추장처럼 맛있게 매워요. 근데 그거랑, 그 고추장이랑 다른 거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산초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그 두부, 를 이용한 요리라 그런지 콩 같은 것도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미미하게나마 고수도 약간 느껴졌습니다. 고수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아주 그냥 있다 없다 막 가물가물할 정도로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마파두부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먹어볼 만하고. 근데 여기에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에서도 마파두부 시킬 때 밥을 권장하고는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마파두부에 게살볶음밥이었는데 그쪽에서도 그 콤비를 콤비? 그 콤비를 가장 선호해서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돈 같은 거 신경 안 써. 어디서 먹든 나답게 먹자. 죽빵! 게살볶음밥을 시켰는데 게살볶음밥이 이제 제가 그 전까지 먹었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비싸야 되나 할 정도로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여기도 비싸긴 해요. 호텔 중식당이니까 다른 데보다 두배세배 합니다. 근데 여기 한 29,000원 해요. 그러니까 두 배, 2.5배 정도 하는 거야. 근데 2.5배 해도 좋다 이겁니다. 맛있는 걸 달라. 어? 그래서 먹어봤는데 게살의 그 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살을 맛있게 하려고 다른 것들을 많이 그 튀지 않게 만들었어요, 맛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맛이 그냥 일반 분들이 먹기에는 밍밍하다 할 정도로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아주 뭐랄까 심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게살 맛을 조금이라도 더잘 느낄 수 있게 재료의 맛을 더잘 느낄 수 있게 해서 게살이 적절히 들어가 있고 그 게살을 먹으면서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다른 것들을 부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크리스피한 뭔가가 끝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릇 끝에 이렇게 놔져 있고 그거랑 또 중간중간에 하얗게 생긴 게 뭔진 모르겠는데 게살 같진 않아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도 다른 데에서 먹어본 게살볶음밥보다는 그래도 제일 난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본 게살볶음밥 중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네, 가장 부담도 적고 가장 요리답게 나왔던 그런 게살볶음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일반 저는 이제 약간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좀그 맛을 그렇게 느꼈지만 조금 이제 간을 많이 해서 드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밥에다가 그냥 뭐 대충 얹어놨네. 막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검은깨와 유자잼 무스라는 디저트입니다. 그거하고 곁들일 걸로 이제 그거 하나만 나올까봐 뭐 이제 곁들인 것도 있긴 한데 디저트다운 디저트를 먹은 것 같긴 해요. 좀 비싸긴 한데. 확실히, 와,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랐을 때 이제 그 안에 유자잼 비슷하게 이제 잼까지는 아니고 유자로 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무스 스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잘 갖춰진 그런 디저트입니다. 그냥 하나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밑에 처음에 몰랐는데 검은깨 어디 간 거예요? 막 이랬는데 검은깨가 저는 글자만 봤을 때는 약간 위에 이렇게 뿌려져서 나올 것 같이 상상을 해봤었는데 검은깨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거를 밑에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잘라 먹었을 때 그렇게 맛이 잘 나고 그 맛이 또 향을 많이 돋굽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는 초콜릿이 이쁘게 잘 데코레이션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먹어도 좀 그래 수준 높은 디저트 먹은 느낌이긴 해요. 이건 디저트는 아닌데 광동식 꽈배기를 시켜봤습니다. 유자잼 무스가 그거 하나만 나올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비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거를 시켰었는데 그 우리가 먹는 그런 우리가 먹는 꽈배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린 거 동글동글 말린 거 그거 5개 나올 줄 알았어. 뭐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5개 나올 줄 이거 없이 뭐 12,000원 하거든요. 그 전에 15,000원이었는데 아니 이거 꽈배기 이거 씨 동네에서 800원짜리 하는 거 이거 5개 모아놓고서는 4,000원인데 지금 15,000원에 파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이제 광동이나 홍콩 쪽에서 좀 이렇게 길게 만든 튀김빵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죽 같은 거에 올려 먹고 그렇게 홍콩은 주로 그렇게 먹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빵인데 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바삭해. 진짜 메인 메뉴는 상급이었는데 꽈배기 먹고 조금 놀란 적 처음이에요. 꽈배기 이렇게 바삭하게 먹어본 적 처음인 것 같고 꽈배기 이거 먹고 지금 다른 꽈배기 못 먹을 것 같아서 겁나요. 약간 이렇게 이게 진짜 제일 크리스피했던 것 같아.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바삭했고 야 이거 홍콩에서 먹으면 그 한 줄도 안 되긴 해요. 거기에 나온 게 그 한 줄이 홍콩에서 한 1,000원 하거든요. 1,000원 되나? 근데 여기 12,000원인데 아 12,000원 주고 먹을만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기대 안 해서 그런지 오우씨 이거 오늘 엠뷔페예요. 꽈배기가 엠뷔페예요 오늘. 뭐 다음 달에 다시 가야겠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섯 종류. 네. 그리고 이제 달성률 우공유산 프로젝트 달성률 20%를 이제 달성했습니다. 아유 언제 다 먹냐. 다음 달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네.